가진다. 오늘은 모의고대 자유의만 이거예요. 사자굴에서 건져지자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적들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적들은 예루살렘을 파괴한 후 많은 유다 사람을 그들의 나라인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어요. 하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 있는 백성들이 적들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적들은 예루살렘을 파괴한 후 많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인 바빌로니아로 들어갔어요. 다니엘도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는 바빌로니아에서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되었어요. 다니엘도 바늘에 포로를 끌려왔어요. 그는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을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발로 니아 사람들 높은 지위 사람이 되었어요. 다니엘을 미워한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왕을 설득했어요. 그 법은 백성들이 오직 다리우스 왕에게만 기도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리우스 왕도 이 법에 찬성했어요. 능부가 있네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바빌로니아의 높은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맞아요. 정답. 다니엘이 미워하던 지도자들은 다니엘을 해치려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왕을 설득했어요. 그 법이 백성들이 오직 다리우스 왕만 기도해야 하여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바요왕도 이 법에 찬성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체포했어요. 왕은 그제서야 지도자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법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다니엘을 좋아한 다리우스 왕은 그 일로 인해 매우 슬퍼했어요. 하지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체포했어요. 왕은 그제서야 지도자들한테 속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법을 바꿀 수 없었어요. 다니엘이 좋아한 다니엘스 왕은 그 일로 인해 매우 슬펐어요. 하지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다니엘에게 다가왔어요.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 천사는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그 덕분에 다니엘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떨렁거리며 다니엘에게 다녀왔어요.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 천사 덕분에 사자 입을 막았어요. 그 덕분에 다니엘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런 부가 있네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졌나요? 예, 감사합니다. 새벽이 되자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자굴로 찾아왔어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꺼내주었어요. 새벽이 되자 다니엘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굴로 찾아왔어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를 구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 굴에 꺼내주었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의 적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었어요. 그러자 사자들이 그들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다리우스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능력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것을 명령했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의 적들을 사자들 굴에 던졌어요. 그러자 사자들이 그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다리우스 왕은 그의 백성들이 다니엘이 섬기는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경하고 두려워할 것을 명령했어요. 상장 줘요. 잠깐요. 이번에는 이거 읽어드릴게요. 용감하고 아름다운 왕비. 용감하고 아름다운 왕비 읽기.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어요. 그러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개는 궁전에서 일하면서 에스더가 위험에 처하지 않게 돌봐주었어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그의 남편이 아하수의 왕은 그녀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개 궁정에 일하면서 에스더가 위험에 처하지 않게 돌보아 주었어요. 페르시아 사람 하만이 왕에게 큰 상을 받았어요. 그 일로 그는 콧대가 아주 높아졌지요. 모두들 하만에게 절을 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개만은 절하지 않았지요. 이에 몹시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개와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페르시아 사람은 하만에게 큰 상을 받았어요. 그 일로 그의 콧대 아주 높아졌었지요. 모두 하만에게 절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개는 절하지 않았어요. 이에 몹시 난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개와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위험하니 죽여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말에 찬성하자 그는 유다 사람들을 죽일 날을 정했어요. 두려워진 모르드개는 에스더 왕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는 뭐예요? 하마는 유대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틀려요. 아, 틀린다. 유대가 아니라 유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하수 왕이 말했어요. 유다 사람들 여긴 유다가 있었잖아요. 유다 사람들은 위험하니 죽어야 합니다. 하하수는 왕이 그의 말을 찬성하자 그의 유다 사람들은 죽인 날을 정했어요. 들어야진 모르겠는 에스터 왕자에게 왕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에스더여, 당신이 왕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왕의 허락 없이 그분 앞에 나가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지요. 왕비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에스더는 당신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왕의 허락 없이 그분에 나가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죠. 에스더는 바로 이를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실 수도 있습니까?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불렀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물었어요. 하만도 불러서 잔치를 열면 어떻겠습니까? 면부가 있나요?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왕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2번 정답.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아하수는 왕의 왕비를 아름다운 감탄하며 그녀를 자신에게 곁으로 불렀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물었어요. 하만도 불러서 잔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만은 집 뒤뜰에 큰 사형대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는 모르드개를 그 사형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지요. 그때 왕이 보낸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궁전으로 갔어요. 그 시간에 하만은 집을 뛰, 큰 형제를 싸우고 있었어요. 그는 모르겠는 사형한들 매달려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왕님 보낸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궁전에 갔어요. 저와 저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말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아하수에로가 물었어요. 사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자 아하수에로가 말했어요. 하만? 미병, 하만을 사형에 처하라. 저와 저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터가 왕에게 말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아하수가 물었어요. 사악한 하만입니다. 에스터가 대답하자 하하수가 말했어요. 하마? 겸비범
하모니 사랑이 철하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형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에스더의 공로로 유다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들은 큰 축제를 열고 이날을 명절로 지켜 오늘날까지 기념하고 있답니다. 다음 문제가 있네요. 성경 분석을 찾았습니다. 신실. 그래서 하만은 모르게를 죽이려 했던 그 바로 사형대를 자신의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에스터는 공로 로다 사람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들은 큰 축제를 열고 이날의 명절을 지켜오는 그날까지 기념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에스더가 여왕이 되도록 하셨어요. 맞아요. 정답.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